그 삼당립 백구라는 게는 어떤 게였습니까? 이제 우리 나라에서 그때 이제 육지도 마찬가지고 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상황이 총으로 짐승을 다 잡아버렸고 총을 영치시켜버렸을 때그 당시에는 이제 짐승이 없으니까 사냥하는 사람도 없고 사냥하던 개도 없고 짐승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또 전에 사냥했던 사람들은 이제 매기 끊겨 노인들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노루가 이제 총이 일안 하고 산에서 이제 땔감을 이제 좀 덜하고 이제 연탄 떼고 하면서는 산이 우거져 갖고 짐승도 그 노루거나 고라니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삼당리라는 그 마을 자체가 바로 삼당리 산이라고 좀큰 산이 마을 그 건너편에 있어. 예. 숲이 좋은 데가. 그러니까 그 가깝게 있으니까 그 전답이나 그런 데 주인 따라다니면서도 처음에는 가깝지만 뒤로 지그 혼자 단독으로 사냥을 하던 개인데 그런 때는 이제 고라니나 이런 거 잡아놓고 오면은 그 피를 이제 빨갛게 하얀 개인데 이제 묻어갖고 오면 그런 때는 그 집에서 보면 돼지를 이제 거의 이제 집집마다 뭐는 아니어도 상당한 그 농가들이 돼지를 키우면은 돼지 새끼를 그 낳으면 그럼 이제 니아까에다 싣고 가서 장에서 이제 팔고 그러는데 그 돼지가 암만 울, 그런 때는 진도에 대문이 있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이제 그걸 돼지 새끼가 밖에 못 나가게 야참하게 울타리 내놔도 그래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가면 너무 전답이 터댕기고 막 그래갖고 막 피해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지만 그런 때는 그런 것은 그냥,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제 농가에서 그럴 때인데 가면 그런 개, 그러고 있으면 또 어떤 보면 또 개들이 또 물, 그걸 또 돼지 새끼를 또 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왜, 삼당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은, 그게 피 묻어갖고 오면은, 저놈 개새끼가 또, 너무 또, 좀, 개새끼 물고, 물어간갑다고, 이제, 이렇게 막 개한테 뭐라 하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뒤로 보니까 이놈이 산에서 남하러 갔을 때 보니까는, 그게 노루를 물고 가갖고, 그 잡는 것을 보고는, 이제, 그것이 이제 좀 소문이 났어, 그 개가. 그런 것을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개를 이제 사왔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집에도 개는 키웠어도 사냥하는 개가 그 일제시 그게 그6.25 이후까지도 사냥하는 개를 키웠었는데 그 뒤로는 짐승이 고라니고 뭐고 짐승이 없으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산에 가서 사냥하는 그런 개가 없어 안 하니까 개가 근데 사라진 게 아니고 이제 일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렇지 그러고 있다가 그런 우리 있는 데는 그런 고라니나 너구리가 저 노루가 귀한데 그런 데서는 좀 흔해 더 흔했으니까 거기서 잡던 개를 사왔는데 개가 넷줄이 아주 굉장히 뛰어나게 생겼었어요. 머리가 그봄 머리 폭은 좁고 길고 그러면서 전형적인 사냥개였으니까 체형도 아주 동이 그 짧은 게 아니라 이제 사냥꾼들이 매개하는 것을 이제 하는 개. 딱 그런 표준이었는데 그 개를 그런데 그 개가 방사대에서 묶어놓은 적이 없던 개인데 그것을 아버지랑 이제 옛날에 할아버지랑 이렇게 그 전에 사람들이 보면 방사에서 키우는 개들을 그 목줄 채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이 육지하고 달리 진도에는 부엌이 진도 말로 정제라 하는데 경상도에서도 정지라고 합니다. 정제하면 앞에가 가마솥을 안에가 있고 그 옆에가 허청이 돼갖고 나무 이렇게 땔감 쥐어놓고 거기가 있으면 건물로 있으면 폭삭해가면 개들이 거기서 잠자기가 좋아. 따치고 가면 이제 그때는 개 밥그릇을 소나무 이런 통나무로 잘라갖고 거기 짝으로 이렇게 깎아갖고 구데기 파서 거기다 대게 이제 밥을 줘. 옛날은 저도 그릇도 기억을 합니다. 외갓댁에 살았기 때문에. 저 뭐냐 그릇이 기하고 그럴 때인데 가면 그런 개들은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개를 만져주지도 않아요. 눈뜨면 가서 들어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럼 여자들이 밥을 주니까 여자를 잘 따라. 잘 따르죠. 그럼 이놈 개들이 여자들이 산에 나무하러 가면 그 안집 따라서 산에 가서 되게 나무할 때뭐저 심심하게 뭐 돌아다니다가 꿈도 쫓기도 하고 노루도 만나면 쫓다가 그러고 잡기도 하고 그래갖고 또 노루 잡으면 또 소문 나고 또 비싸게도 팔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 개가 애들을 가면 한게 처음에 목을 줄을 맬 때는 진도 그 정제문이 판자로 돼 있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죠. 가면 각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부르면서 밥을 주면 밥 먹으려고 들어가면 밥 먹고 있을 때 얼른 나오면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딱 닫으면 걔도 깜짝 놀라고 나온다고. 가면 꽉 이러고 있다가 그 모가지만 나올 때 그 문을 꽉 눌러. 지렁이는
대가리는 밖에 나오고, 있고 예. 뽐땡이는 이제 그 안쪽에 예. 있으면은 이제 방으로 해서 저 이제 뒤에 사랑문의로 해서 예. 들어가서 모가지 묶고 허리 묶고 그래야 꼼짝 못하게 해서 예. 이제 쇠줄 채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끌고 와서 이제 묶어놓고 이제 똥리로 다니고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순화돼갖고 이제 줄 타고 이제 그러는데 예. 근데 그 삼당이 백구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줄 한 번도 안 맞던 개를 집에 와서 그렇게 이제 줄 메고 이제 그렇게 해서 키웠었어요. 그래서 아.